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현장에선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 실종자는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DNA 검사로 속속 신원이 밝혀지면서 실종자는 156명으로 전날보다 3명 줄었습니다. 붕괴 현장에는 9.11 사태와 IT 대지진 등에 파견됐던 베테랑 구조 전문가 80명이 추가로 투입됐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높고 폭우도 간간이 이어지는 데다 건물 잔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계속돼 수색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We're facing very incredible difficulties with this fire. The fire has been going on for a while. It's a very deep fire. It's extremely difficult to locate the source of the fire. 구조대는 건물 잔해 속 생존자가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붕괴가 건물이 무너지며 여러 층이 겹겹이 쌓이는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 형태라 이런 공간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너진 아파트 건물이 3년 전 안전 점검에서 이미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생환을 간절히 바라며 붕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y mom is just the greatest person in the world. She would call us almost every day just to check in on us, and we would do anything to have her back.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